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긴급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리로 내몰린 미혼모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여성인권 동감이라는데요.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의 최미라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미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출산을 결심을 하면 미혼모로 등록을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혼모 보호기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호기관에서 외면을 받는 여성들은 어떠한 분들인 겁니까? 네. 저희 등록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등록한 분, 그리고 이혼 후 미혼모가 된 경우,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여성들이 지원해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정부에 등록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심한 편이십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지원 구조가 굉장히 미약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장애인도 안 받아줘요? 아, 장애인 부분은 이제 시설에서 이제 네. 운영하는 부분에 이제 지침 관련 규정 사항에 따라서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약간 배제되는 편입니다. 자, 지금 그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이 동감이 네. 어떤 그 단체입니까, 대표님? 본 법인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2012년도부터 복지 사각지대 중심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미혼모 그리고 한부모 조성 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권益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저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 인권 동감에 그 찾는 상담자 중에 3, 40대가 89.7%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3, 40대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분들의 네. 남성분들의 이제 배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사례들로 봤을 때는 결혼 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십니다. 결혼을 사기당해서 네. 임신을 한 여성들이 많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편이십니다. 아유, 참.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또 여쭤볼게요. 그, 네. 뭡니까? 이게 좀, 그, 등록을 조금 늦게 하게 되면은, 그, 정부의 보호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등록을 무슨 뭐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처리 기간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등록 네. 이제 관할 구청이나 이제 지자체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그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 또 출산부터 자녀 양육, 또 학업 및 취업 등 그 자립 지원을 강화를 하고 또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일단 미혼모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에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폭넓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원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는 솔직히 궁금한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미혼모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좀 생기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미혼모들도 미혼모인데 그 또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너무 많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던데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분들은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일단은 이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출산을 비밀로 하는 미혼모들도 계시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6개월 이전에 소득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보증금 집에 대한 보증금이 이제 그 재산으로 보여졌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분들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좀저또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우리 그 여성인권 동감에 혹시 뭐 정부에서 뭐 지원금 같은 거는 안 갑니까? 그쪽으로? 네, 저희는 지금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기업 등지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기업에서 뭐 얼마나 뭐 후원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지금 쉐어하우스라고요? 이 네. 쉐어하우스에서 3개월 동안 지금 이 동감에서 우리 대표님이 계신 동감에서 3개월 동안 출산 준비를 하게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비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저희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해결이 모두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 이제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3년 기획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뭐 기저귀, 분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미리 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뭐나 이제 애를 미혼모로 애를 출산을 하겠다 이런 과정을 다 결정을 해서 보호기관에 들어가는데 혹시 이렇게 만삭인 그 미혼모들은 혹시 쉐어하우스에는 들어갈 수 없나요? 저희 쉐어하우스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정부 기관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처리 기간 때문에 약간 이제 그렇게 지원해서 약간 밀리는 경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닌 사례들도 있을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시는 여성분들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 쉐어하우스 입주는 당일날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기 우리 최미라 대표님도 그 쉐어하우스에서 미혼모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이 아, 같이 살지 살지 않고. 않고 저희가 긴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긴급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는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입주분들한테 자유권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요. 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지금 그 동감의 미혼모로 외국인 여성들도 방문을 한다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현재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분이 미혼모 여성 이제 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을 하였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원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훈련도 저 해줍니까? 여기서 미혼모 분들께? 네, 저희가 이제 현재 의료 긴급 지원이랑 아기 생활 용품, 그다음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구직 활동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뭐 우리 정부의 뭐 원하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또 우리 동감의 계획 이런 것들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은 받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인천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특히 네, 그리고 인천시 조선 의원님께서도 저희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미혼모 여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도 하셨고요. 아, 인천시 지금 의원, 그 시의원 네, 조선희 의원.
네, 조선희 의원님께서 네. 방문하셔가지고요, 직접 이제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갈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기로 했고요. 그 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감을 찾는 많은 미혼모 여성들이 입양보다는 양육을 결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한부모 등록과 이제 자립 지원을 위해서 직업 훈련과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들 마음속에 아기한테 당당한 엄마, 그리고 멋진 엄마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응원이랑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출산 감소 문제, 뭐 육아 휴직 차별로 인한 뭐 경력 단절 여성 문제, 그리고 또 미혼모 보호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좀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저 수고해 주시고요, 대표님.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회 최미라 대표였습니다.